오늘은 번영과 성공을 보장하는 2019년의 삶의 전략, 이런 제목으로 2019년의 첫 주일 설교를 행하겠습니다. 2019년에 여호와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매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번영할 것이며 네가 성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번영과 성공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건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가나안 복지의 땅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차지한 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소명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이제 막 그 일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떠났고 이제 막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됐을 때 여호수아의 사명에 걸맞는 이런 약속의 보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따라올 때에는 그래도 믿을 만한 지도자가 있어서 짐을 많이 맡겼지만 지금은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고 매우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처럼 이 삶에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할 일이 없다. 내가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없다. 그런 부르심과 일이 없다 생각하면 따분한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목적이 그 사람의 생애를 일구고 그 사람의 생애를 바꾸어 가게 됩니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삶의 아주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아주 몰입할 때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몰입하는 목적이 선하고 좋은 목적이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게도 그 삶의 번영과 성공을 보장해 주시면서 조건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2019년의 새해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개요를 보게 되면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땅을 차지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게 나옵니다. 네,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땅을 차지했고 땅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호수아의 삶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실패하고 또 번영하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헐벗고 굶주릴 때가 있고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이 고린도서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라고 말씀할 때 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난하고 또한 약하고 우리가 뭔가 일이 안 되고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이거보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번영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뿐 아니라 이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을 특별히 신명기 28장 오늘 꼭 한번 전부를 다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가 신문을 한번 읽다가 보니까 이런 좋은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야 이제 병이 안 들어오는데 이 면역력을 높이는 네 가지 방법,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운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금주 금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번 새해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높이고 몸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뭐 하겠습니까? 네, 운동하면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운동은 안 하고 가만 남의 운동하는 거나 보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운동해야죠. 네. 뭐 여기에 금주 금연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아유, 스트레스는 삶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살면서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좀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힘으로 아주 격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기는 그런 길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특별히 2019년의 우리의 삶에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왜 여기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보장하신 삶의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거는 내가 하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 어떤 건 내가 볼 때 괜찮으니까 내가 순종하고 이거는 내가 별로 안 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주야로 밤낮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부분엔 내가 좀 약합니다. 사람들마다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그 말씀도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가깝게 나를 봐서는 내가 번영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주 보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 이 새해의 번영과 성공의 삶의 전략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상고하고 묵상할 때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은 딱 하나. 성경에 말씀한 구원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여기에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에서 그 찔리시고 피를 흘리실 때 그때 하신 일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신 일입니다. 내가 지어야 될 짐,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심판을 예수님이 홀로 다 받아주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믿는 나도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의에 대해서 사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언제 느낌이 옵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때 처음에는 너무 큰 사실이어서 잘 느낌이 오지 않는데 그걸 점점 이제 하다가 보면은 야!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저희 교회 굉장히 어려울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벼랑 끝에 설 때가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오셨어요. 저희 내외가 있는데 오셔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내미시는데 수표를 내미세요. 보통 뭐 한 100불씩 이렇게 헌금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100불이 넘어요. 그래서 1000불을 헌금하셨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10000불이 거기에 있어서 내가 잘못 봤나? 그러고서 1000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옆에서 잠깐만 저희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10000불이에요. 10000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아주 큰 그 위기를 넘어간 때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점점 그 만불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일이 벌어졌구나. 네. 생각은 그 다음에 감정은 생각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감정도 따르게 되죠. 그가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는 나았다고,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영적인 나음이지만 여기에 우리 육체의 나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육신이 결국은 자연적으로 이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죽은 몸 자체도 나중에 부활의 날에 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을 볼 때 영, 혼, 몸을 하나님이 전인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채찍에 예수님이 맞으실 때 나는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아직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성경은 또한 응답을 받는 믿음을 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구하기는 굉장히 열심히 구하는데 밤을 새고 구할 때도 있고 우리가 금식하며 구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몇십 일씩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40일 금식을 연거푸 그냥 그 며칠 사이에 놓고 한 분도 봤습니다. 네, 미국 분도 그렇게 하는 분 봤습니다. 제 목사님이셨던 저기 동부의 린츠버그에 제가 리버티 대학에 송부할 때 그 대학 리버티 대학은 토마스 로드 침례 교회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한 30년 만에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 기독교 대학이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엄청난 큰일을 하시니까 돈이 얼마나 억수로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빚을 지게 되고 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회원할 수가 없고 정말 아주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을 하고 났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25일 동안 좀 이제 보양식을 하다가 너무 다급하니까 또 40일을 또 금식하셨다네요. 저는 그 미국 분이 이렇게 40일 금식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는 못 듣는데 그 25일 상관에 두고 또 40일, 80일 금식을 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 진짜 슈퍼맨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나니까 7천만 불을 누가 헌금을 하더라고요. 와, 놀랍다.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는데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데 받을 건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건 믿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주실 걸 믿지 않는다. 이 불신 가운데 많이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데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금식했고 내가 얼마나 밤을 새워 기도했고 이거로 여기 예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효과적인 믿음, 이 응답받는 믿음은
약속에 기초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막 아무거나 믿고 뭐 우리가 그렇게 받는 건 아니죠. 이 약속이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약속은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약속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은 뭐 3만 개가 넘는 약속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거는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예언에 관한 말씀들이 여기 한 25%가 예언이니까, 네. 이 말씀들은 뭐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 말씀뿐 아니라 또 성령의 분명한 인도에서 발견합니다. 성경에 없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사업과 관련된 것도 있고 가정과 관련된 것도 있고 내가 이사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민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저 학교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유학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내가 저 집으로 이사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내 직장을 저기로 바꿔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많은 것들, 내 교회를 바꿔야 돼 말아야 돼,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이 성경에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성령께서 그 분명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성령의 분명한 인도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지 않느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선하신 아버지가, 그 풍성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기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걸 여기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 해당되는가?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주시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 약속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네.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 1서 5장 14절로 넘어가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구할 때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거 없이는 우리는 완전히 물을 떠난 물고기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약속을 우리가 찾을 때 거기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승리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승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아주 그냥 요지부동하고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그 승리도 그만한 강한 그리고 풍성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새해는 그래서 무엇보다 믿음을 여러분이 욕심낸다면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탐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것을 탐한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만 거룩한 것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께 오 하나님 더 큰 승리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렇게 믿음을 구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그거 하나님께 핑계하지 마세요.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아니, 그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 피아노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씩 그 연주를 위해서 연습하는 거 모르십니까? 그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선수들 미식축구할 때 보면 얼마나 몸이 재빠른지, 야, 저건 뭐 사람인지, 로봇인지 정말 그 진짜 잘하네. 그 사람들 얼마나 그걸 위해서 옛날에 박지성 같은 사람들 뭐 10만 번씩 차고 그냥 아주 뭐 이 그 다리 모양이 발 모양이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스튜트가르든가 거기에 그 이 댄스 그 팀의 그 아주 수속 그 발레리나 그분 그 이름은 잊었는데 그 아름다운 발에서 이렇게 인터넷에 나온 걸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발이 이건 완전히 몽당 무슨 나무 깎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런 기량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쉽게 그냥, 아, 너 한 잘 보였으니까 내가 이만큼 줄게. 너 좀 밉보인,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참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믿음 주십니다.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승리의 비결인데 그 믿음을 얻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6장 1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전투 중인데 네, 영적인 전투인데 아주 치열한 사탄과의 전투, 죄와의 전투, 세상과의 전투인데 갑옷이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 중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적들이 칼로 칠 때, 창으로 칠 때, 화살로 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버리고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믿음은 이 승리하는 믿음, 이 성경에서 우리가 나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할 때 믿음이 무럭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축복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보시는 이 사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캘리포니아에 만트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거기에 만트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해안가에 저기 지금 그 바위 위에 그 시다 나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야, 바위 위에 저렇게 서 있는데 저게 파도와 바람을 맞고 근데 그게 지금 저 바위 위에 저렇게 그러니까 뭐 그 밑으로 그 틈새로 해서 그 밑으로 쫙 뿌리를 내렸겠죠. 네. 야, 놀랍습니다. 저 생명력이 저게 100년이 훨씬 넘죠. 여기 지금 어떤 회사에서 리조트를 관리하는데 저게 아주 그냥 그 관광 상품 가운데 최고의 관광 상품입니다. 보십시오. 네. 저런 정말 척박한 데서도 저렇게 생존력 있게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우리 한국에 살면서 저는 지금 캐나다에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60이 조금 있으면 중반으로 가는데 하여튼 이렇게 제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분노에 차고 이런 적이 제 생에 없었어요. 요 한 2년 동안에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연설할 때 어떤 분이 하신 난 요새 밤잠이 안 온다고 밴쿠버 살기 좋은데 와서 산다고 그러는데 난 밤잠을 못 자겠다고 여러분 그러니 뭐 우리가 이렇게 밤잠을 못 자면 여기서 아유, 뭐, 그, 본토에서야, 우리 한국에서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꼭 본토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토에서 잘 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오히려 잠을 못 자요. 뭐 여기서 해외에 나갔으니 뭐, 당신들은 뭐 해외에 나가서 뭐, 당신들은 뭐, 나라 떠나서 말이지, 나라 버리고 간 사람들 천만에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르지 않으시면 아마 제가 한국을 갈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거기 전쟁 나면요, 우리 교회 어떤 훌륭한 애국자는 당장에 한국 나가서 내가 한 놈이라도 죽이고 내가 그 다음에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하여튼 이 척박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도 네. 아니 뭐 여호수아는 뭐 어디 뭐 그 리조트 타운 가서 뭐 즐기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치열한 싸움터에서 가나안 정복 치열한 싸움터에서 피바람 속에서 생애를 보냈습니다. 우린 지금 전쟁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냥 아주 괴로워하고 하지만 거기선 전쟁터 안에서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속에서 그렇게 번영하고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이 젖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모하고 막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볼 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네. 순전한 신령한 이 밀크 이거 네 이걸 사모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우리 개혁성경 안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번역했는데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 NIV 같은 성경은 구원 안에서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조금 나은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이나 뉴 킹 제임스 성경에는 구원 안에서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성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함이 많을까? 그 이유는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밀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밀크를 자꾸만 여러분이 받아 먹고 마시게 되면은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신문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는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심령과 삶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깨끗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복이 따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더러우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잘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때 최상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주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시죠. 네. 저기 왼쪽에 누가 뭘 찍는데 그 사람 제가 아는 사람 같습니다. 저입니다. 저. 네. 여기 지금 그 사막 저쪽으로는 사막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마지막 호수입니다. 네. 휴 레이크라고 하는 네, 유명한 곳인데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곳입니다. 아주 놀라운 평화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줍니다. 시편 85편에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평화를 말씀하실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볼 때 기쁨을 줍니다. 예레미야 15장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으로 충만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게 슬픔 많고 이렇게 절망 많은 그리고 이렇게 불안함이 많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 오아시스 같은 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이처럼 기쁨, 즐거움, 평안함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때 이 내적인 이 힘이 우리 삶을 얼마나 승리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을 열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로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성경이 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인내를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와, 한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신적인 자원들이 다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 성경을 통해 이런 복을 누릴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풍성한 삶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성한 삶은 우리가 이처럼 추구해야 합니다. 아주 간절히 추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막 어머니의 젖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막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막 양식을, 생수를 얻으려고 막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풍성한 여기에 지금 인내, 위로, 소망, 격려, 그리고 평안,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 정신적인 영적 자원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가져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네,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네, 인격은 서로 상호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어떤 사람을 기분 나쁘게 대하고 그 사람을 막 참소하고 그러면 같은 걸 받습니다.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받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뭐 인격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합하면 하나님 신격이십니다. 우리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계세요. 똑같이 우리 지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격과 같은 그 우리의 인격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십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만한 기쁨을 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까?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한 순종은 이런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그런 노래도 우리가 부릅니다. 네. 근데 감정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얘기해요? 그건 절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순종해야 나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시겠다. 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번영할 것이고 네가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한 말씀이 여기에 다르게 좀 다르게 이렇게 같은 맥락의 말씀을 여기에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의 계명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아주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시간을 들여서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엄청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고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왜? 순종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노를 졌습니다. 노를 졌는데 양손으로 져야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계속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뱅글뱅글 그 자리만 뱅글뱅글 도는 것이면 나가지를 못해요. 진도가 안 돼. 한쪽 역기도 쓰세요. 한쪽을 써야 이게 앞으로 제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그 믿음 이것입니다. 순종과 믿음, 순종과 또한 이 성령 이렇게 함께 저 나가야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이 전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그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주 소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길 때 그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아주 귀하게 봐주시고 놀랍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뭐, 복이 뭔데 잠깐만 복 얘기합니까? 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안 받고 싶으십니까? 아, 난 그런 거 필요 없으면 필요 없이 사세요. 네, 뭐 안 말려 필요 없이 사세요. 예.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진짜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복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 상당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복 너무 아주 그저 뭐 그 기복신앙 가지고 그러지 마시오. 아닙니다. 복을 왜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세요. 그게 어떻게 기복신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가 즐기려고? 내가 기분 좋아지라고? 아니죠. 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도 확장되고 오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받고 또 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 제게 재정을 주십시오. 내가 뭐 잘 써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고 할 때는 담대해 주고 또 그것은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죠. 자, 순종의 능력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있습니다. 이 육신이 얼마나 아주 그냥 그 우리를 방해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품이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이 육신의 법을 섬긴다고, 내 몸으로는 육신의 법을 섬긴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나도 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비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신 겁니다. 성령.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이렇게 만나 얘기하면요. 성령을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그냥 하나의 영향력에 불과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지와 정과 의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 인격, 신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의지에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 큰 요구를, 이 엄청난 요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정말 제일 약한 사람 가운데 하나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괜히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엄살 부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는 약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능력에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산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디서 맺어집니까? 나무에서 맺어집니다. 오렌지 나무를 보십시오. 오렌지 나무에서 저절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힘써서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서 올라오는 수액과 영양분과 이 모든 것을 받아서 피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 생명력을 우리가 받을 때 자연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다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누가 맺어주십니까? 성령이 맺어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주장하시도록 맡길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이 열매들을 맺어가시는데 여기서 사랑만 주시고 양선은 빼고 절제 빼고 나머지 여섯 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시면 이 아홉 가지 열매가 함께 맺어지는데 여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았고 여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단수로 말했습니다. 성령이 그 한 사람을 주장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 열매가 아니고 여기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사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맺어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내가 충성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성령은 순종의 원동력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게 순종인데 성령이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이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내 육신의 이 잘못된 걸 죽이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된다고 말씀했고요. 또 성령은 육신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내가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 내가 잃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입니다. 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성령 충만의 열매하고 이 말씀 충만의 열매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달리 얘기하면 내 안에 채워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공부할 때 무럭무럭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이 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 공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아주 번영과 성공의 2019년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시고 또 기도입니다. 아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찬송도 그런 게 있습니다. Take time to be holy. 거룩해지기 위해 시간을 내세요.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시간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교회사에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황량한 그 인생을 살지 마시고 정말 풍성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해 살면서 번영과 성공을 가져오는 2019년은 돌아볼 때 야 번영했어 성공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영과 성공을 보장하는 2019년의 삶의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알려주시고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방송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분들은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후원을 클릭하시면 뭐 미국, 캐나다, 한국, 뭐 해외 다른 페이펠 다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신실하게 해주신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또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초청합니다. 오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은 14482 72가 에비뉴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오후 2시 이전에 예배당에 여러분이 나와주시면 여러분을 뵐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